쇼핑하러 많이 나오셨네.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저기 비우면 국방입니다. 오늘 다섯 물인데 날씨가 그닥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닉스팝 잉크 스파이럴 가이드가 새롭게 출시돼서 테스트차 나왔는데 상당히 감도 좋고, 이 스파이럴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줄곧 현상이 좀 덜합니다. 자, 첫 수! 와! 첫 수! 쭈꾸미 1바로 잡았습니다. 올해 첫 쭈꾸미네. 야. 일단 생명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쭈꾸미다. 아. 반갑다잉. 감 좋습니까? 반갑습니다. 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네, 초록색 끝이 다른 우리 일반 검은때랑은 확실히 틀려. 확실히 이게 감이 빨라요. 근데 조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 그러니까 조과 차이가 제가 지금 세 번째 올렸습니다. 이런 게 있다. 씨, 이 서플럭이 그냥 다리가 길다. 는다. 감아봐. 어머니도 감아봐. 야, 형님 왔습니다. 아, 오, 축하드립니다. 와, 야, 이제 좀 나오네. 아, 여기 딱 나오니까 와, 벌써 이제 드디어 이제 가을 바람인가요? 이제 덥지가 않네. 비도 안 오고 왔어. 왔어? 야, 초리때 끝 휘는 거 봐. 좀 천천히 올라가라. 자, 쭈꾸미 낚시 하실 때 너무 빠른 릴링 하시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릴링해 주세요. 아이씨. 여기 지금. 자, 영상 찍으려고. 쭈꾸미 올라왔습니다. 딱 지금 시즌이 딱 맛있는 시즌이거든. 너무 크지도 않고. 어? 왔습니다. 예. 쭈꾸미. 안 잡았어? 고구마 쭈꾸미. 여기 보세요. 짜잔. 저기요. 아! 아씨, 물. 아. 보여주세요. 잠깐만. 한번 보여주세요. 얘들아, 뭘 보여줘? 지금 어디? 뭡니까? 아, 다행이다. 먹는 물 아니라. 아. 전기 올려. 100기 올려. 전기 올려. 100기 올려. 전기 100기, 전기 100기. 이 와중에 쌍포로 둘 다 입질을 하면 어떻게 올리냐? 둘 다 입질하면 한 마리는 후킹하고 랜딩하고 한 마리는 로드꼬비에 걸고. 잡혔어, 잡혔어. 그렇지, 그러면 로드꼬비에 거는 거야. 빨리 잡. 아니지, 가지가. 아, 됐어, 빨리. 하나는 로드에 걸고 꼽아놔 거기다가. 그렇지, 꼽아놓고 하나 랜딩하는 거야. 싫어도 놓치겠네. 그렇지, 그렇게. 이게 반대로 꽂아가지고 오른손 왼손을. 쌍포 초보시구네. 쌍포 초보네. 와우. 그렇지. 어우, 사이즈 좋아. 그리고 아, 나서 바로 뺀 다음에. 빼. 쏙. 그거는 빼고 다시 채비는 담그고 밑에 내려놨던 게 잡혀 있는지 바로 확인.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아, 이게, 우엔, 이게 지금 반대로 돼야 되는데. 우엔 자엔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우엔 자엔이어도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건데 안 되겠다. 하지 말자. 쌍포는 안 되겠다. 아, 정신 차나. 가지가 쌍포 안 돼. 자기 왔어? 아이고 씨, 어마어마. 씨, 오케이. 자, 쭈꾸미즈 팝잉크 왔어. 이야, 그냥 쭈꾸미가 그냥 다리 하나만 올려도 그냥 감이 오는구만. 아우, 여기 포인트 맞는데? 오빠 있어. 쭈꾸미입니다. 하나 여기 있어. 봉돌은 14호. 감을 잘. 애기는 파란 색깔 레이저 애기. 아이. 피라인은 0.85. 쇼크리더는 안 했어. 하다가
너무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닥 통, 통, 통 하다가 어? 뭐가 딱 걸린 것 같다 하면 탁 올리면 돼. 알았지? 어. 조금이 아직 첫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 조카가 지금 아직 못 잡았어. 쪼박스 하신대요? 우리 승원이가 잡아야 고모로서 어깨뽕이 딱 들어가지. 안 당기면 바닥을 찍은 거. 이제 바닥 찍었지 느낌 와? 바닥 찍은 느낌 와? 찍은 느낌 오는 천천히 톡 들었다 놨다 바닥 천천히 한 2cm만 찍는다 생각해. 천천히 고모부랑 같이 봐봐. 고모부랑 같이 봐봐. 하나 둘 셋 좋았어. 오빠 일정하게 포인트를 저 여기 살짝 벗어나는 순간 또 여기서부터 입질이 없어. 그러니까 저 중간 쪽에서 입질이 제일 많이 올리. 그래서 안 올라다가 할 일도 없고 해가지고 날씨 원래 그니까 좋으면 새벽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비 와가지고 안 나오려다가 오빠랑 조카 승원이랑 스킨이 나왔고 잘했대. 오 이번에 좀 막 치고 나가는데? 어떻게? 아니 쭈꾸미도 치고 나갑니까? 발 척척 치고 봐. 좀 사이즈 되지. 그러니까 어쩐지. 근데 자기 먹물을 안 쏜다. 먹물은 얘네가 막 건드렸을 때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저녁에 반찬거리는 잡았어. 네 그럼 잡았어. 잘 잡으시는데요? 좀 하시네요. 그럼 나야. 아이고 엄마 맛있겠다 한 입에. 야 그런 거미까지도 와. 자기가 그런 거미까지도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거야? 입질 파악이? 그럼. 아. 얘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 모두가 어디 거야? 왔어. 아 승원이 빨리 잡게 해줘봐. 어떻게? 감이 좋다. 지금 또 때가 땡인 만큼 1분 어? 로드 아니. 뭐 S4의 E 다코 막 이런 거 이런 거보다는 가격도 착하고 어? 로드 액션도 오 잠깐만 잡았어? 잡았어 어떻게 했어? 지금 시점에서는 국산을 애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산 중에서 또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JS 컴퍼니 익스파 스파이럴 한번 사용해 보시죠. 익스라고? 추천드립니다. 어우 사이즈 좀 된다 이거. 와우 사이즈 좋지? 목무 쓴다 그러다가 역시 뭐 꽃게 먹었어. 야 봐봐 새끼다. 네 이제 잠깐 짬나을 했는데 그래도 먹을만치 잡았어요. 저녁 창거리를 한 10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진짜 쭈꾸미 낚시 쭈꾸미 로드로 직접 하니까 확실히 틀리네요. 어 근데 이게 올라오자마자 아 이거 뭐야 이거 사이즈 엄청 커. 내가 누울 거 낚아왔나? 어우 아 여 아우 멘트 하는 순간 또 왕건이 하나 쭈꾸미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히히히 이재미의 하는 쭈꾸미 낚시. 근데 솔직히 쭈꾸미 낚시는 재미없어. 먹으려고 잡는 거지. 감도가 확실히 달라요. 이거는 직접 체험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이 지금 로드 이름이 닉스팝 잉크? 닉스팝 잉크? 잉크? 잉크는 왜 잉클까?
이번에 새로 나온 JS에 새로 나온 쭈꾸미 낚싯대인데 아 훨씬 제가 조과가 제가 제일 많이 잡았거든요. 이게 조과가 이 로드 타신지 뭔지 몰라도 어우 또 올라오네. 아, 아~ 발만 살짝 올렸다가 떨어진 것 같아. 자 저희 구독 좋아요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체험단 모두 탑니다. 아 이거 진짜 써봐야 알아. 내가 지금 말 주변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 진짜 이 로드는 아까 자기 써보니까 알겠지. 첫로드랑 이거 차이 어때? 감이 확실히 틀리잖아. 확실히 틀려. 이거는 딱 그냥 뭐가 조금 발이 한짝 올라오자마자 그때부터 느껴지는 이 조립대가 흰색. 확실히 아까 첫로드랑 아까 첫로드 한 마리 잡았지? 그때 느낌이랑 이거랑 어때? 확실히 틀리잖아. 저희가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조때라 거의 만조때 지금 몇 시가 만조지? 지금 3시지? 4시? 이제 슬슬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제 저녁 이제 할머니가 지금 여수에서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맛있는 쭈꾸미를 할머니에게 맛있는 쭈꾸미를 만찬을 준비해 드려야겠어요. 이제 바람도 슬슬 불고 이제 가야겠어요. 이제 마감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고고하겠습니다. 고고!